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오늘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주요 임원진과 노동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사의 교섭이 시작된 후 10개월 만에 합의로 임금 인상률은 기존의 회사가 정한 수준인 올해 9% 인상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 노사는 명절 배려금 지급 확대, 노사 상생 TF 구성에 합의하는 등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한편 삼성에서는 지난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을 한 후 노조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